안녕하세요. 블록체인 빨간약 비트코인 연구소의 좌니 림입니다. 오늘은 XRP에 대해서 XRP 그 리플 네트워크의 동작 방식 그리고 그것이 왜 소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지만 사실 이 전 지구상에 존재하는 블록체인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머지 블록체인들, 비트코인, 오리지널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구현한 비트코인 SV 외에 그 어떠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도 전부 다 목표 자체를 잘못 설정하고 있다. 즉, 목표가 잘못되면 목표 자체에 모순이 있으면 그 어떠한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다른 모든 블록체인은 그저 이론적으로만 봐도 시간 낭비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세부 구조를 들여다보면 더 혼란에 빠지기 쉬워요. 이를테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죠.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반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상품을 만든다던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세부 알고리즘이라든가 세부 방법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목적 자체가 예, 벌써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그 스스로 모순된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은 저는 이제 다른 프로젝트 자체를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시간 낭비니까. 그런데 오늘 XRP를 분석해 드리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디테일한 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문제라는 걸 짚어 드리는 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저 스스로도 뭐 시작하기 전부터 결론은 정해져 있지만 그래서 어딘가에 이제 결함이 있을 거예요. 그지만 근데 그걸 한번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찾아 들어가는 이 정도 저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XRP에 투자를 하시거나 그쪽 이제 XRP 리플 쪽에 굉장히 이제 거기에 대해 지지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혹시라도 특히나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본인이 투자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균형 잡힌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끝까지 내용을 들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XRP라고 하는 건 뭐 워낙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특히 한국에서 많이 지지하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인데 백서를 좀 봤어요. 백서를 봤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처음부터 백서의 이 초록에 보면은 이제 벌써 문제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초록에 어떻게 쓰여 있냐면요. While several consensus algorithms exist for Byzantine general problem. Specifically as it pertains to distributed payment system. Many suffer from high latency. 이제 이게 핵심이죠. Included by the requirement that all nodes within the network communicate synchronously. 자, 그러니까 비잔틴 장군 문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다양한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존재하는데 특히나 이 페이먼트 시스템 분산 페이먼트 시스템들이 둘 중에 이제 분산 페이먼트 시스템 중에 비잔틴 제너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컨센서스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제 특히나 많은 것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 또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어떤 문제가? High latency. 이제 high latency는 지연 시간이 통신을 동기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high라고 돼 있지만 높은 통신 지연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느리게 통신이 동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노드들이 네트워크 내 모든 노드들이 동기적으로 통신을 해야 되는 요구 사항으로부터 유발되는 high latency로부터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We present a novel consensus algorithm. 신박한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제시하겠다. 신박한 걸 이제 제시하겠다. That circumvents this requirement by utilizing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요구사항을 좀 우회하는 신박한 consensus 합의 알고리즘을 제시하겠다. 자, 근데 무엇을 지금 이용하느냐? Collectively trusted subnetworks within the large network. 그래서 이제 더 보다 큰 네트워크 안에 집단적으로 신뢰하는 서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
자, we show that the trust required of these subnetworks. 자, 이 subnetwork에 필요로 되는 이 신뢰가 is in fact minimal. 사실상 최소화된다는 것을 증명을 하겠다. And can be further reduced with the principal choice of the member nodes.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핵심이 되는 부분을 주황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이 리플이, 그러니까 이 리플 네트워크스, 그러니까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뭐냐면, 여기 밑에 정리를 해놨어요. 분산 네트워크가 상태 동기화를 하기 위해 겪는 긴 시간 지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체 네트워크의 일부 인 신뢰하는 서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합의 알고리즘, 그 이제 자기들 스스로 이제 너무 신박한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인상은 그나마 양반이다. 리플은 뭐 이더리움이나 그 밖에 지금 나오는 뭐 각종 3세대, 2세대, 3세대 뭐 이렇게 외형만 번드르르한 온갖 그러한 네 그런 프로젝트들, 굉장히 하이프된 프로젝트들에 비해서 적어도 그 자기 모순은 좀 덜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모순은. 그래서 그나마 양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있죠. 여기 이제 이 전제가 뭐냐면 상태 동기화를 해야 하는 분산 네트워크. 그 상태 동기화를 해야 하는 분산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이제 지연 현상이 상태 동기의 지연 현상이 생기는데 이 지연 현상을 줄여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이 전제가 맞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즉 이 요구 사항이 있다라고 싶어요. 이 지금 전체 이 네트워크가 동기화를 해야 되는 요구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는, 그 전제 하에서는 나름대로의 솔루션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제가 틀렸다는 거죠. 요구 사항 자체가 이 리플 네트워크가 적용하려고 하는 분야에 이 전체 네트워크가 동기화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결이 좀 다른데, 다른 네트워크랑 좀 결이 다른데, 다른 블록체인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예 목표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불필요한 목표나 불필요한 requirement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불필요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물도 그럼 어떻습니까? 불필요한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리플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리플은 뭐냐? 리플 네트워크는 크게 리플 네트워크에는 이제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서버가 있고 레저가 있고, 그다음에 유닉 노드 리스트, 그다음에 프로포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이시죠? 자 리플 네트워크에는 서버가 있고요. 자 서버라는 게 있고요. 서버는 리플 서버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노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각 노드에는 레저가 있는데, 레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상태가 있어요. 라스트 클로즈드 레저. 이렇게 이제 이 네트워크가 합의한 원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의를 진행 중인 원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오픈 레저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라운드 제로, 마치 블럭이 있으면 첫 번째 블럭, 두 번째 블럭, 이렇게 세 번째 블럭 이렇게 하는 것처럼, 리플 같은 경우는 이번 라운드, 다음 라운드 이렇게 진행할 때마다 그 라운드별로 이제 신규로 생성된 트랜잭션들에 대해서는 오픈된 상태로 트랜잭션을 이제 처리하다가 이게 컨센서스를 다 이루어지면은 이제 마감 처리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이제 클로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즈된 레저가 있는 상태가. 자, 그리고 유닉 노드 리스트, 그래서 UNL이라고 부르는데, UNL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아까 그 서브 네트워크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화면이 보이나? 네. 자, 네트워크가 UNL은 뭐냐면 노드들이 네트워크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노드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은 서브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자기마다 이렇게 신뢰하는 노드를 설정해요. 그래서 각 노드들마다 자기가 신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상대편 노드의 목록을 들고 있어요. 그거에 바로 유닉 노드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유닉 노드 리스트는 얘가 되겠죠. 반면에 얘는 얘를 신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의 유닉 노드 리스트는 이를테면 이런 식인 거죠. 얘랑
예,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만의 자기 주변에 이제 신뢰의 짝대기들을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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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믿을 거야. 나는 얘랑 얘랑 얘를 믿어. 이렇게 하면은 각각의 그 자기 중심으로 묶여 있는 링크가 엣지가 연결되어 있는 노드가 있고 그 엣지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 그래프가 형성이 되죠. 자, 요거를 서브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렇게 하나의 서브 네트워크를 얘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얘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아까 요거는 요건 이 녀석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게 만약에 A, B, H, I라고 하면은 노드 A 입장에서는 노드 A 입장에서는 B, E, F가 유닉 노드 리스트가 되겠죠. 근데 B 입장에서는 A가 빠져요. B 입장에서는 F, E, C 그다음에 D까지 들어있나? 예, D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하나의 서브 네트워크, 요게 하나의 서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제 이 신뢰하는 요 서브 네트워크 내에서 80% 이상의 합의를 이루면 이제 레저를 클로즈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의 형태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유닉 노드 리스트다. 자, 그래서 합의는 이렇게 유닉 노드 리스트 내에 서버 각 서브 네트워크 간에만 이루어진다. 반면에 프로포저는 뭐냐면 이제 똑같은 노드인데 이 트랜잭션을 브로드캐스트 할 때는 이제 UNF뿐만 아니라 모든 노드로부터 받고 모든 노드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커넥션을 이제 이 전체 네트워크에 그냥 다 보낸다는 거예요. 트랜잭션 브로드캐스트는. 근데 합의는 자기가 신뢰하는 특정 노드만 선택적으로 해서 그 신뢰하는 노드와만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비트코인의 어떤 POW의 본질적인 원인 뭐 이런 거 이유 그러니까 그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서는 비교적 그래도 잘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는. 저도 이제 이번에 보면서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온갖 잡다한 이더리움 복붙한 이제 이더리움 스스로도 지금 이더리움 2.0 하고 POS 하면서 완전히 안드로메다로 지금 가버렸는데 뭐 이제 그런 애들 다 마찬가지죠. 그런 정말 거에 비해서는 좀 양반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두 가지를 하죠. 첫 번째 XRP를 전송을 하죠. 그래서 리플 네트워크에는 토큰이 두 개가 있습니다. XRP가 있고요. 이제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일종의 커런시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뭐냐면 IOU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말 그대로 IOU 알파벳을 썼는데 내가 진짜 당신에게 빚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토큰은 무언가 제가 이 IOU 토큰을 발행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줘요. 이랬다면 이제 여기 A가 있고요. A가 B한테 IOU를 발행해서 주게 되면 뭐냐면 이거는 내가 너한테 무엇을 지금 빌렸어, 빚을 졌어 라고 하는 건데 이 빚을 지는 실제 대상은 무엇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내가 IOU를 B한테 발행하면서 이를테면 400달러. 자, 400달러짜리 IOU를 발행하면 결국은 뭐냐면 B가 A한테 400달러를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려받고 IOU 토큰을 발행하는 거죠. 이 녀석의 액면가는 400달러. 근데 이제 이거는 달러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동물이 될 수 있고 그 이 세상 그 어떤 거라도 이제 되돌려주기 위한 거는 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도 사실 현실 세계에 아주 적합하게 부합하죠. 그러니까 A와 B 간에 이거는 이 트러스트 라인 자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두 사람이 신뢰를 하기 때문에 신뢰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어떤 신용과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그 유사한 겁니다. 회식을 했는데 A가 집에 갈 차비가 없어요. 그래서 B한테 5만 원을 빌렸어요. 그래서 5만 원을 빌려서 그 돈으로 택시를 타고 집에 갔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 B한테 5만 원짜리 IOU를 발행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5만 원. 그래서 5만 원. 예. 5만 원짜리 IOU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리플 월렛에 이제 이렇게 하면 B의 리플 월렛에 5만 원짜리 IOU가 보여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B가 언제든지 A한테 이 IOU를 제시하면서 너 5만 원 갚어 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자료가 되겠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서 실용적으로는 정말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 뭐 그 이더리움의 ERC20이나 NFT 어떻게 보면 이게 진정한 좀 의미 있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의미 있는 토큰인 것 같아요.
현실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자, 그래서 이건 의미가 있죠. 다만 이제 두 양자가 실제로 저걸 갚아라. 그래서 카운터 파티 이슈는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으나 아무런 그 증표도 없고 서로가 기억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즉 그 5만원짜리 빌려주고선 말로만 했는데 그냥 악의 없이 까먹어서 안 갚아줄 때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괜히 의상할 수도 있고요. 쓸데없이 그때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작식 작정하고 떼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이러한 어떤 일종의 차용증 같은 것들을 리플 네트워크에 발행해서 현실 세계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IOU가 있고 XRP는 뭐냐? XRP는 말 그대로 이제 리플 네트워크에 고정된 총량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얘도 디플레이셔너리 코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XRP가 이미 발행 총량에 정해져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프리마인을 해서 이걸 리플랩스가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SEC에서 이거는 시큐리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이 주제는 아니니까 이 주제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사실 다른 모든 블록체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새로운 블록체인이 나온 이유는 비트코인이 나온 이후에 다른 블록체인들이 나온 이유는 비트코인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오해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비트코인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있지 않은 문제를 문제라고 오해를 하니까 없는 문제를 문제로 설정하니까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여기 처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자, 전제가 문제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전제 자체가 문제입니다. 분산 네트워크가 상태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 겪는 긴 시간 지연 현상을 극복하겠다고 하는데 이 상태 동기화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첫째,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두 번째, 그마저도 할 때 지금 이제 이 XRP 같은 경우는 이 레저가 장부가 뭐냐면 어카운트 모델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어카운트의 잔고가 얼마인가. 장부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그 비트코인은 코인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이 체인 오브 오너십 소유권 변경. 비트코인 장부를 이루는 근본은 이 코인의 이력입니다. 특정 코인. 그리고 얘는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어펜드만 되죠. 새롭게 쓰이게 되면 이렇게 기존 걸 건드리는 게 아니라 내용이 그 뒤에 추가적으로 계속 어펜드 또는 애드만 되는 시스템이에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병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분산 네트워크가 동기화를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이러한 오해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이 분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디스트리뷰티드 서버라고 하고 나오는데 이제 이러면 컴퓨터 공학 전공하신 분들이 많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분산 동기 서버. 그런데 비트코인은 뭐라고 그랬죠? 비트코인 백서에 보면 제목이 어떻게 돼 있죠? 비트코인,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자, 그냥 명백하게 peer-to-peer, 자, distributed, decentralized가 아니라 peer-to-peer죠. peer-to-peer. 비트코인이 빠른 이유는 어떤 집합적인 네트워크가 같이 합심해서 결론을 딱 도출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다? 각자가 볼일 보는 시스템이다. 피어투피어로 각자가 볼일 보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빠른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왜냐? 피어투피어 디스트리뷰티드 타임스탬프 서버라고 나오죠. 자, 요거 때문에 이게 마치 이 타임스탬핑을 싱크로너스하게 해야 된다라고들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오해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런 오해가 왜 생겼느냐? 그러면 실제로 싱크로너스 하지 않게 병렬을 비트코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한 키는 뭐냐면, 여러분, POW는 블럭에 적용을, 우리가 이제 백서 공부할 때, 블럭을 만들 때 POW 작업 증명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런데 트랜잭션 자체는 어떨까요? 트랜잭션 자체에는 작업 증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 트랜잭션 자체에는 POW, 즉, 작업 증명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트랜잭션은? 트랜잭션의 작업 증명이 없는 이유는 트랜잭션은 peer to peer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랜잭션 그 자체는 서명을 해요. 그 코인의 오너가 직접 서명을 하기 때문에 1대1로
그 트랜잭션 자체의 무결성은 그냥 해결이 되는 겁니다. 즉, 그 트랜잭션 자체의 그 독립적으로 봤을 때 그 트랜잭션의 무결성 그 자체는 네트워크의 합의 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POW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가 합의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 더블 스펜딩 방지를 위해서 동일한 트랜잭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중 지불권이 발생했을 때만 경합되는 트랜잭션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먼저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만 네트워크가 합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네트워크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주체는 누구냐면 그 이중 지불에 관여된 당사자, 피어 투 피어 간에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다른 네트워크는 절대로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각각의 피어와 피어들 간에는 다 실시간으로 그냥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중 지불 여부에 대해서 특히나 이중 지불이 이제 발생하고 경합이 되는 트랜지션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만 네트워크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게 먼저 발생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밸리데이션 체크, 즉 트랜잭션을 각 노드들이 받을 때 받고 나면 그 받은 트랜잭션을, 즉 트랜잭션을 노드가 받고 나면 그 트랜잭션은 맨풀이라고 하는 영역에 일종의 그 트랜잭션의 임시 저장 공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실제로 이제 블럭에 포함돼서 블럭에 포함시킨 트랜잭션을 작업 증명을 통해서 마감 처리까지 하고 그래서 그 넌스 값을 변경해서 그 규칙에 맞는 그 POW를 수행을 해서 그 만족하는 넌스 값을 발견하면 그때 블럭이 완성이 돼서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밸리데이션 체크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자, 1번 맨풀에 있다가 블록에 들어가기 전에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마음속으로 1번입니다. 반면에 맨풀에 아예,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받을 때 체크한다. 그러니까 2번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즉 트랜잭션의 유효성 체크, 그러니까 이중 지불까지 고려해서 그 형식적인 그 무결성 검사와 이중 지불 여부마저도 각 노드는 블럭을 맨풀에 있는 거를 블럭 작업을 할 때 검증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아예 검증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트랜잭션을 리젝트를 하는 거예요. 즉 형식적인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리젝이 되겠죠. 그 내가 어떤 트랜잭션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트랜잭션에서 사용된 코인을 또 쓰는 트랜잭션이 와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게 늦게 받았죠. 이때 합의를 한다 안 한다? 합의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트랜잭션을 바로 리젝트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맨풀에는 첫 번째 트랜잭션만 맨풀에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즉 각각의 노드는 블럭이 채굴될 때까지 어떤 합의를 기다렸다가 그거에 따라서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검사를 해서 트랜잭션을 발견하는 즉시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고 바로 의사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P2P로 독립적으로 밸리데이션 체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체크는 애초에 맨풀에 들어가기 전에 체크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게 비트코인 시스템은 피어 투 피어 간에 이중 지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 어쩌다 이제 이중 지불이 생겨도 네트워크 자체가 붕괴되는 일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당사자 간에 그 이중 지불 처리가 된 트랜잭션에 대한 반대급부, 항상 그 송금이라고 하는 거는 거래, 즉 내가 돈을 받는 입장에서도 돈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트랜잭션은 거래다. 그래서 양쪽 다 액티브한 거예요. 수동적인 게 아니라 둘 다 능동적으로 하는 게 거래입니다. 그래서 돈을 내가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 다른 무언가를 보내준다는 거죠. 서비스를 보내주든 물건을 재화를 보내주든. 자, 그래서 이중지불 시도가 감지가 되면 나는 적극적인 액티브한 적극적인 그 피어투피어 네트워크의 참여자로서 이중지불이 감지되는 즉시 저는 그 네트워크의 합의 자체를 기다릴 필요 없이 내 스스로의 그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디스트리뷰티드 싱크로너스 서버 네트워크가 아니라는 거죠.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가 그냥 P2P 말 그대로 각자 택시 타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네, 버스 타가지고 여기 들렸다 마을버스처럼 여기 들렸다 저기 들렸다 저기 들렸다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한 배를 타가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집 가는 택시 잡고 타서 나는 우리 집 방향으로 가고 너는 너네 집 방향으로 가. 이렇게 각자 제갈길 가는 거다. 그래서 병렬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자체를 오해해서 분산 싱크로너스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려다 보니까 속도도 느리죠. 비용도 많이 들죠. 결국은 쓸데가 없는 겁니다. 쓸데가 없어요. 네.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아.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관련된 이제 이런 답답한 현실을 하나 풍자하는 트윗을 하나 트위터에 올렸는데 안타깝게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여기서나마 한번 다시 제가 직접 트윗을 했던 오늘 트윗한 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자, 이런 상황이다. 다들 이렇게 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그 책을 요새 이제 우리 애들한테 읽어주고 있는데 잘 때 자, 이런 상황이다. 이 애벌레들이 이유도 모르고 이렇게 계속 이 자기 애벌레 스스로가 만든 기둥을 통해서 막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른바 어떤 디센트럴라이즈? 뭐 분산? 그러니까 왜 분산되어야 되는지, 왜 분산화를 하는지, 왜 POW를 하는지 그 이유. 이유가 있으니까 비트코인에서 디스트리뷰티드 서버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탈중앙화가 아니라. 예, 탈중앙화가 아니라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를 없애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이 머니 시스템을 그 커머디티, 이 상품 화폐로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죠. 어쨌든 그러한 본질적인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 방법적 수단으로서 사용된 그 디스트리뷰티드 네트워크가 지금 이제 그것을 사토시가 틀렸다, 비트코인은 한계가 있다라고 오해를 하는 워너비 그 이른바 카피캣들, 프로젝트들이 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맹목적인 탈중앙화? 이에 늪에 빠져서 불필요한 그 요구사항을 설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불필요한 요구사항, 즉, 스스로 자기 발목을 묶고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그걸 이제 그런 상황을 제가 이렇게 한번 풍자를 해봤어요. 애벌레들이 기둥을, 묻지마 이 맹목적인 기둥을 만들어가는 모든 프로젝트들이 지금 다 이렇고 있다, 이러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하늘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늘을 활활 날기 위해서는 이런 날개가 필요하죠. 자,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없다. 비교적 양반이다, XRP는 그래도. 본인이 설정한 가정 자체에 기반해서는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물이 나왔어요. 안타깝게도 애초에 설정한 가설, 가정, 문제 자체가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 장애 를 스스로 그냥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결과물이 한계를 갖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아예 XRP가 스캠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 배경은 이제 은행이랑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작 확실하게 밝혀진 은행과 이 은행에서 그 리플랩스의 그 채택 그 리플랩스의 솔루션을 이제 정말로 채택한 은행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미국의 PNC라고 하는 은행은 2016년부터인가 그 리플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는 어떤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기사가 공식 그 PNC라고 하는 은행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은 아니라서 그게 이제 맞는 기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양쪽 의견이 듣고 그것까지 제대로 조사는 못 해봤는데 혹시라도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정확한 팩트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신다거나 그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연유로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은행과의 협업이라든가 이제 그런 사실, 그러니까 리플랩스는 공개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규제, 정보 공개와 관련된 규제로부터 많은 부분이 자유로워서 계속 군불만 되고 마치 어떤 은행권이랑 계속 진전이 되고 있는 것과 같은 액션만 취하고 실제 결과물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XRP를 사기라고 우려하는 의견은 결국은 이 XRP 리플랩스의 수익 모델 자체가 두 가지거든요. 그 첫 번째는 은행권과 협업을 해가지고 은행권이 리플랩스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료를 일정 부분 받는 형태.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잘 진전이 안 되고 있죠. 그럼 두 번째 뭐냐면 이제 프리마인한 XRP를 시장에 내가 팔아서 거기서 얻게 되는 수익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행권과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뉴스를 이제 마치 이루어질 것 같은 그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죠. 실제와 달리, 실제랑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XRP 가격을 좀, 뭐랄까, 시세를 좀 이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실제로 XRP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라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인하는 방법은 한 가지죠. 실제로 XRP를 채택한, 정말 은행이 있는지, 그 시중은행이, 특히나 미국이나 이런, 주목할 만한 은행이 있는지, 이제 채택을 정말 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고, 두 번째, 실제로 긍정적으로 뭐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은행 쪽에서 그 관련된 뭐, 이제, MOU나 뭐 이런 게 이제 아니면 그 NDA가 걸려 있으면은 뭐 그 얘기 못 하겠지만 이제 그 이상으로 진전된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뭐 어나운스가 있다던가, 그러니까 이제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내년에 하기로 하겠다라는 어떤 뭐 그런 발표가 있거나 공식적인 그게 있으면 그걸 확인하면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못 찾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의심스러우시거나 이제 우려되시는 분이 있으면은 방금 제가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실제 협업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하셔서. 그 XRP에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XRP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빨간약 비트코인 연구소의 쟈니 님이었습니다. 빠이빠이.